않습니까? 사기시드, 이거 4번이 아니라 보스에서 판도라 나온다는 얘기죠?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. 근데 판도라 바뀌는 거 아닌가? 타격 수비 지우면? 역배는 못 참지. 가짜 시드라서 사기 시드인 건 아니겠지. 사기당하는 시드. 미션맨 역배 걸었다 지금. 다 낚인 거지. 작은 상자 너무 쓰레기 같다. 네 번째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. 아 뭐 세 번째면 좀 좋지 않을까? 아 결국에 얘가 상자 하나 빼먹는 거잖아. 그러면 쓰레기 아니야. 삽이 쓰레기인 거랑 비슷하지. 삽을 먹으면 유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삽이 유물 기회를 하나 뺏었지.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그랬어. 보스 육각력이야. 체력을 좀 쓰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. 오늘 밤 포인트를 훔치기 위해 천탑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 밤 당신의 포인트를 훔치겠어요. 뭐야, 전투했는데 체력이 늘었어. 똥에 넣어야 돼? 카카. 고챙이. 아니? 병법서. 이거 잡을 수 있나? 맹독을 하나 더 써야 되나?
포션 다 때려 박으면 잡겠지. 까까. 판토라 안 나오면 개꿀잼 각인데. 클리어함. 대단원의 막. 대단원 써야 돼 말아야 돼. 대단원 쓰라고 있는 시 되겠지? 대체 뭐가 되길래? 대체. 뭐에게 기대했던 게 아닌데. 폭탄 시폭 총매 유독 전략 잔상 탈출구. 그냥 덱 하나 나오긴 하네. 완성. 이게 당신의 덱입니다. 강화해야 되니까 불 위주로 봐야겠네. 여기 불, 여기 불, 여기 불. 따다다단. 아이고,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단원. 역배 못 참지. 아니야,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. 선생님 조금만 참으세요. 탄성 플라스크를 뺄까? 뭐 지울 게 없네. 판도라가 왜 이렇게. 참으면 어디 가서 역배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. 이거 고개 먹어야 될 것 같아. 개도도 있네. 개도냐 고개냐. 딩딩딩딩 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딩딩딩. 에리타 안 갈래. 유물 먹을 필요가 없는데. 엘리트 외가. 독에 절여진 야구공. 와, 뭐야 이거. 와, 시드가 개쩔긴 하네.
아, 블리트 잡을걸. 그냥 엘리트면 몰라도 블리트면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. 병크. 뭐 이제 깼지? 이거 못 깨면 어 갑분살. 당연히 말이 되죠. 총매 강화하고 싶긴 한데 잠이나 자야겠다. 아이고 이런. 고개가 하나 더 나와야겠죠? 252 클리어. 이거 산막 미션 딴 거 해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역배 지갑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. 역배단에 자존심이 있다. 그래. 역배의 긍지를 내가 너무 가볍게 봤구만. 역배단에 긍지가 있지. 룬피 소환술. 역배 5만. 참된 역배.
어떻게 여기서 역배를 하지? 시폭 쓰고 싶은데. 이 기술은 뭐야? 님도 치샘 돈 나옴. 괜전 강화해야겠다. 괄호방 추억 삽니다. 전 추억당 500원을. 아니 담배도 줘? 시옷. 안 돼. 현거래는 안 됩니다. 명예 저금통. 중 선생님, 근데 역배러들은 역배인 거 알고 벌었으니까 굳이 역배인 걸 지켜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 꼬우면 정배를 해야죠. 예? 여기서 꼬님정을? 아 뭐야 잘못 썼다. 역배가 역배를 거니까 정배가 돈을 따는 거 아니야. 주판 줘. 아 이게 주판을 안 주네. 아귀 저금통 24골드. 저금통에 저금을 안 했구만. 이거 근데 왜 안 도냐? 아, 고개가 두 장이어야 되지. 안녕하세요. 근데 몹이 죽을 때까지 때 몹이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무한대기야. 아니 이거 맹독총매 지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일단 꼬챙이 지울까? 아니 근데 꼬챙이 달팽이 잡을 때 달팽이는 맹독총매로 잡으면 되는구나. 고개 한 장밖에 없는데 걔도 강화해서 같이 쓸까? 야, 뭐 지울 만한 거 없을 것 같아. 금연. 고개가 하나 더 나오긴 해야 되는데.
생존자 탈출구 다 써야 되잖아. 폭주 지울까? 꼬챙이. 444 골드. 궤도보다는 고개 넣어야 되는데 고개가 안 나오네. 고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씨. 잉크병 전마저 트롤만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네. 아씨 이걸 맞아? 약한 거 봐. 약한 사내다. 달팽이 어디 갔어? 이게 당신의 역배 결과물입니다. 아니 잠깐만. 아이 이쯤 되면 잉크병 신경 안 쓰는데 잘못이다. 한두 번도 아니고. 하하하. 잉크병 내다 버리고 싶네. 이번엔 잉크병 챙겼어. 여기 신선한 잉크병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신선한 잉크병? 느로스다. 잉크병 한잔할래? 느로스는 근데 아무거나 다 먹는데 왜 배고프지?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쪼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뭐 보니까 먹고 남은 것도 다 먹더만. 왜 배고파? 그냥 돌멩이 주워 먹지. 클리어함. 아니 근데 진짜 이걸 역배를 아 몰라 산탄가봐. 내가 클릭 잘못하는 거에 역배하는 거 아니야? 야 내가 클릭 잘못할 수도 있잖아. 그러면은 20배 따는 거야. 이거 방어도 챙길 수 있나? 생존자 강화해 놓을까? 주판 나옴. 주판 줘 주판.
반사가 하나 더 나오네. 이반사 해도 될 것 같은데. 역배러들을 위해 알립니다. 오늘 한강 수온 3도입니다. 다행히 한강 깨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요. 영상이라 얼어 죽진 않겠고요. 영상에서 얼어 죽지. 유독가스... 유독이 될 필요 없겠지. 아무거나 사자. 투표 마감할게요. 야, 그 이거 포인트 공짜로 3% 버는 좋은 기회 아니야? 세상이 따뜻하구만. 은행이 잡을 수 있다. 3%에 만족하지 않겠다. 나는 역배한다. 역배하신 분들 그거 영배라니까요. 눈을 비비고 잘 보세요. 잘못 보고 계시다고요. 역배가 아니라 영배였어. 나카베코, 세 머리 양아리. 이상한 거 만났어. 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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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. 아이고, 이런. 퍼펙트 못하는 거 아니야? 깨는 건 확실한데 퍼펙트가. 이걸 걱정한다고? 퍼펙트 못할까봐 걱정한다. 일말에 심장 고수색도 참을 수 없다. 허접은 존재해야만 한다. 뭐 그런 거야? 그런 건가? 정비하는 자본주의 돼지들은 로망이 없는 게 분명하다. 말은 험하게도. 역배하는 바보들은 성실함이 없는 게 분명하다. 말은 엄하게도 역배하면서 포인트 챙겨주고 있잖아.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. 총매 하나 남겨놓을 걸 그랬나? 복 먹어라. 부의대하신 김성밀 수령동지께서는 자기 정밀당 소개자의 성명을 김성배로 지으셨습니다. 김정밀. 김정밀 되게.
200까지만 사자고. 레디만 하네. 아, 방어도 언제 사냐. 그래도 덤벨 너는 옆에 없으면 못 번다고. 역배 없인 정배도 없다. 뗄래야 뗄 수 없지. 아닌데? 우리 역배가 다 먹을 건데? 짠! 98%.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응? 시드가 보통이 아니네. 내심 아쉬워하는 정배. 역배들은 즐기고 즐겼다. 아 정배는 그 안두인이 쓰는 거고. 역배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? 승리.